어저께 이 택배가 왔어요. 호주에서 왔는데요. 아, 내 친구한테 왔는데 이게 진짜 혹시 그건가? 나 이거 바라고 한 얘기가 아닌데 내 친구가 또 이렇게 마음을 썼네. 나얘 진짜 내 친구 진짜 아 진짜 딱 운동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거를 직구를 하려고 백방을 찾아봤는데도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 가서 직구할 수 있는지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. 그랬더니 아 그러게 그게 되게 인기야 뭐 이렇게 그때 채팅이 끝났는데 아 이것도 이렇게 설날 선물로 보내줬네 얘가. 아 진짜 내 친구 이거 너무 맛있다고. 근데 포장이 조금 바뀌었네. 다른 맛인가? 다른 맛일 것 같진 않은데,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. 친구야, 고맙다. 내가 운동할 때 하나씩 먹으면서 네 생각할게. 여보쌈? 프로틴볼. 한국에서 이거 프로틴볼을 아무리 검색을 해도 이게 아니라 약간 초코바 같은 그런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. 얘는 피넛버터 베리가 들어있는 그런 아인가 봐요. 여러분 아시죠? 프로틴볼 별코 칼로리가 뭐 낮거나 이렇지 않아요. 포장도 너무 귀엽죠. 이 프로틴볼에 이런 색깔을 쓰다니. 아, 너무 마음에 들어. 마음에 들어. 아, 뜯기 아깝다. 그래도 하나 먹어볼게요. 요렇게 생겨가지고, 진짜 볼이고, 나는 사이즈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게, 저는 또 너무 큰 거는 먹다가 좀, 한 반쯤 먹다 보면 좀 지루해가지고, 요건 딱 운동 끝나고, 딱 집에 오는 길에 먹으니까 딱 좋더라고요. 좀 찐득찐득? 근데 이거 되게 맛있어. 약간 이런, 너추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,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런 베리류가 너무 맛있답니다. 잘 먹을게, 친구야. 평생 가자, 친구야. 고맙다.